또한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한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동의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선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배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께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운 데만 사용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솔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송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단이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 보호하시고 좋은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동하여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입술로는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과 행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그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는 온데간데 없이 물러가고 더 높은 하늘의 산과 들 자연에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천지만물이 주의 것이며 때를 따라 저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에 아버지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교환한 겸손함을 갖게 하셔서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평온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부모님을 또 섬기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며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너그러움을 용납하고 형제 자매들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천국을 맛보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가정이 가정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약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년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소서. 특히 하나님, 분리 개척이 계획대로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정수정 목사님께 권능을 베푸셔서 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립교회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계획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1일간 매일 저녁 우리 노년의 온 성도들 영성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 넘치는 기적의 시간이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청장년들 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젊은 교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우리 노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노년 포첸통교회 또 한빛 선교센터를 사랑하셔서 그곳 젊은이들이 영육이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 간의 서로를 돌아보며 힘이 되어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찬양드리는 쉬운 찬양대에 땀과 수고를 받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좋은 주인이 되셔서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넬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주님의 사랑 빛이 되니 세상을 밝았고 말빛을
할렐루야. 엊그제 지방 교역자가 있었는데 부평감리교회를 섬기시다가 2년 전 연회에서 은퇴하신 홍은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조금 일찍 가서 목사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구덕관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가 노년교회 덕분에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구덕관 목사님 시절에 우리 교회에 같이 재물포고등학교 함께 다니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신 양희철 목사님하고 조남수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는데 거기 같이 가다가 해서 이 홍은파 목사님이 거기에 같이 갔다가 은혜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분 이 홍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굉장히 가난하셨잖아요. 이 목사님이 가난이 너무 싫어서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상대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재물포고등학교가 그 당시 명문이어서 고3이 480명이면 그 중에 120명이 서울대학을 갔대요. 대단한 학교였었죠. 옛날에는 이렇게 시도마다 이 명문 학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재물포고등학교가 그랬대요. 자기가 가난이 싫어서 서울대학 가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교 12등 정도까지 갔대요. 그 정도면은 목표한 대로 충분히 서울대 상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기도원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완전히 진로가 바뀐 겁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를 다니던 고등부 학생이었던 나중에 양희철 목사님, 이분은 공부를 훨씬 잘했대요. 전교 2등, 재물포고등학교 120명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학교에서 전교 2등이니까 이 사람은 서울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그 집회에서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신 겁니다. 그때만 해도 뭐 서울대학이나 연고대 몇 명 들어갔냐가 그 학교의 자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반대하고, 아니 또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슨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냐, 또 부모님도 안 믿으셨대요. 무슨 신학교를 가냐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많은 반대 무릅쓰고 이분은 신학교 가서 장로교 목사님이 되셔서 평생 목회하시다가 이분도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조남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 홍은파 목사님이나 양희철 목사님 또 조남수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노년교회에서의 고등부 수련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얍봉나루와 같은 곳이었다. 여러분, 서울대학,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꼬꾸러지니까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얍봉나루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야곱에게서 얍봉나루는 세상적으로 출세의 길을 달리던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길로 그 삶의 방향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도원 수련회가 이분들에게서는 얍봉나루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들어갈 정도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 영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차남으로 태어났으면서도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형이 배고파하는 약점을 이용하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샀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약점을 이용하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외삼촌 집에 들어갈 때는 종의 신분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또 빈털터리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단신 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길 아닙니까? 지금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많은 종을 거느린 주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빈털터리로 들어갔는데 외삼촌을 부자 만든 다음에 그 외삼촌 재산을 다 지 걸로 만드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혼자 들어갔는데 외삼촌 두 딸, 그 다음에 두 여종, 네 명이나 되는 아내, 그 아래 열 명이나 되는 아들을 갖는 그런 가장이 되었습니다. 신분으로 볼 때나 재물로 볼 때나 가정적으로 볼 때나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서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금의 환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았던 야곱, 세상적으로 출세했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고서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룬 다음에 고향을 향해 가다가 이제 얍복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건너기 전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까지 세상적인 출세의 길을 걸어왔다면 거기서 180도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서 이름이라고 한 것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 삶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주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이름, 좋은 이름 붙여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라고 한 이름 다음으로 많이 불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한 민족의 이름,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겨졌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이름,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역사,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미래를 약속받는 전환점이 되어진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이 때려 죽인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서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외삼촌 라만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많은 복을 받아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목표를 이룬 세상적으로 출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금의 환영하는 길에 그래도 그 마음에 걸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집에서 도망친 계기가 된 쌍둥이 형 에서의 노여움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걱정했던 대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 에서가 듣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야곱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형의 저 노여움을 풀 수 있을까 다각도로 방책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에서 실행한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40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냐? 먼저 가족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들이친다 할지라도 한쪽이 이렇게 당하면은 나머지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시간을 벌어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대로 나눈 거죠. 그리고 또 한편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형 에서에게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튿날이 돼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화해의 증표로 네 대나 되는 많은 가축들을 종들을 통해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늦은 밤 야곱은 잠을 자다 말고 가족들 인도하여 얍복나를 건너 가게 한 다음에 자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 환도표로 나와 있죠, 이 허벅지 관절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새벽이 되는데도 이 야곱이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습니다, 계속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 사람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축복하였습니다. 야곱 일생 일대의 최고의 사건 부니엘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먼저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함께 밤새 씨름한 사람, 여기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종종 천사라든지 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난 사람,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씨름한 과정 속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집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새벽이 되도록 야곱은 끈질기게 매달리며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질문은 넌 누구냐? 내 본래의 모습, 내 본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야곱은 에서와 함께 태어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그 야곱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형제가 싸웠다고 했습니다. 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도 뒤에 나온 놈이 먼저 나온 놈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 몸이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그렇게 지었고, 나중에 나온 아이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발꿈치를 잡았다, 밀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속이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의 이름과 같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이겼고 형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밧다나람에 가서는 외삼촌 라반과의 경쟁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겼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 다 자기 아내로 삼았고
외삼촌의 그 많은 재산도 자기가 찾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목표한 대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했던 자기의 목표 다 이루었습니다. 계속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금의 환영하는 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의 인생 성공적인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속이면 속일수록, 이기면 이길수록 재산은 계속 불어나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인생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이름처럼 속이는 삶이었고 거짓의 삶이었고 남의 것을 붙잡아서 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 삶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로부터 복수를 당할 그런 위급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실 때 바로 이때였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야곱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이, 자기의 본성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전 야곱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전 속이는 자입니다. 제 인생은 가짜입니다. 헛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처해 있는 지금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라고 한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깨달으면서부터 야곱의 인생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야곱과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심히 탄식하고 슬퍼하는 통회의 과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삶은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사야는 성전의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죄인된 모습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그 순간 제대로 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온 존재인지 깨달을 때 새로운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속임수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없었던 야곱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투쟁하면서 죄악소에서 허덕이는 자신의 모습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성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삐뚤어진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 속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착각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야곱입니다. 이제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셨을 때 난 야곱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대로 된 모습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그 전체를 쭉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에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 이 말 속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고 제약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발견한 야곱.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 또 거짓된 자로서의 인생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습관을 따라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거짓된 성품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선언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스라엘이라 이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네가 싸워왔다면 이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그런 삶을 돌아보면 참 험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험난 인생 속에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되 자기의 이익만을 찾았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이전까지 많은 고통과 절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깨뜨리시게 하여 야곱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네가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널 위해 싸우시겠다 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제 옛사람 야곱은 죽었습니다. 새사람 이스라엘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자기 혼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혼자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학에 의하면, 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우리는 멸망받을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행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의 멸망받을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거짓되고 허물 많고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복음이죠.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혼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힘들고 외롭게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많은 역경과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대로 믿고 거듭난 우리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워 주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30절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네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네리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 야복나루 야곱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진 곳 아닙니까? 그것을 기념하여 그곳 이름을 부니엘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을 갖고 있는 부니엘로 지어 불렀습니다. 이 말의 해석이 거기 나오고 있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자기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뜻에서 부니엘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사람 없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대면하여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본성을 깨트리셨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죄인됨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그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내 힘으로 싸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힘에 의해서 내 인생 새롭게 펼쳐진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아서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지금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다리를 절면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제 희망만 보입니다. 이젠 열려진 축복의 세계만 보여집니다. 부니엘이 부니엘에서 떠오른 태양 앞에서 야곱의 삶의 그 그늘, 그의 인생의 모든 그림자 다 뒤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밝은 빛만 비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야곱과 똑같이 죄인이란 이름을 갖고 살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란 그런 신분을 가지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우린 야곱입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래 모습 숨긴다고 하여서 감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보면서 깨닫고 난 죄인입니다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한 우리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함께 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앞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복나루, 바로 이곳이 야복나루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일어서는 야곱의 얼굴에 해가 떠올라 비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인생 빛이 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새롭게 지음 받은 우리들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그 이름이 야곱에겐 이스라엘이었지만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니엘이 되어서 앞에 밝은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인생, 새로워진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된 삶을 살아온 우리들 하나님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살아온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준비하신 밝은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의 산 증거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덧입길 원하며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진 데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새 가족 소개합니다. 조철주 신혜림 부부와 또 조규원 아이 같이 등록하셨습니다. 예, 저 뒤에 서 계시네요. 최선미 권사님이 이번에 사위 이현구 씨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예, 일어서시죠.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공개장애 안에서 그의 영광을 보내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새 가족실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건우 오이숙 집사님, 딸 이혜연 신부 결혼했는데 신랑 김경일 같이 잠깐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선미 권사님, 딸 신부 윤수정, 그리고 이제 사위가 되는 이현구 오늘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부모님도 같이 나오시고요. 예, 오른쪽에 우리 최선미 권사님 딸과 사위, 왼쪽에 우리 이건우 오인숙 집사님 딸과 사위. 만미 축하하셨는데 이제 꽃다발 전할 때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같은 취미 생활을 한다는 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신앙적인 교제와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믿음의 삶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이런 여러 그 동호회 소위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데 참여하셔서 성도의 교제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개 모이게 되었는데 등산 동호회 같은 경우 원래 지난 10월 9일날 10일날인가 하려고 했었죠. 지난주 월요일날 비가 온 바람에 이번 주 토요일로 늦췄습니다. 연기했습니다. 22일 강화 성모도 해명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8시 반에 출발하니까 등산동의 회원이 아니랄지라도 함께 산도 타면서 건강도 챙기고 교제하기 원하신 분들 교회 나오시면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이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합니다. 잠깐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최고의 강사진들에다가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찬양단들 찬양을 할 것이고 또 이 문화공연 이런 뭐 방탄소년단 하는 것처럼 이 또 기독교계에 또 은혜롭게 하는 그런 문화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터인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 준비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시에 기획위원회 모입니다. 장로님들 참석하시고요. 이광자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수 장로님 부친되시는 이종원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셔서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